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여러분 우리 똑바로 치고 싶어요. 그렇죠? 골프공 똑바로 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스코어도 잘 내고 싶습니다. 제가 두 편에 걸쳐서 진짜 똑바로 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드릴 거거든요.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,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, 이 두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골프 스윙을 하면 굉장히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. 다만 사람이 하는 거라 약간씩은 틀어질 수는 있지만 큰 실수 없이 똑바로 칠 수 있거든요. 제가 정말 무섭게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무섭게 똑바로 나간다, 그죠? 그러니까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들어오시면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채널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우리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쭉 이 직후방, 타겟의 직후방으로 이제 밀어주는 이러한 동작을 먼저 해야 하는데, 여기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게 있습니다. 테이크백이 여기에서 쭉 처음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서 있을 때 옆으로 보내면 내 등각도와 이 리딩 엣지라고 하잖아요. 이 리딩 엣지가 일치가 된 상태에서 백스윙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골퍼가 있고요.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 있잖아요. 그럼 숙여 있으면 이 리딩 엣지가 정확히 내 등각도와 일치되게끔 들어줘야 한다 라는 골퍼가 있고, 그러니까 즉 어떤 의미냐면 등각도하고 일치가 되게, 즉 옆에서 보면 클럽 페이스가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, 기울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정확하게 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골퍼가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숙였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이렇게 똑바로 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뭐 골퍼 또는 교습가가 있습니다.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. 뭔가 기준이 모호해지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. 무조건 섰을 때 리딩 엣지와 내 등각도는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쭉 숙여보면 어때요? 같이 숙여지죠? 서고, 숙이고, 서고, 숙이고. 그래서 백스윙, 테이크백을 할 때 이렇게 숙인 느낌으로 들어서 내 등각도와 일치를 시키면 이건 굉장히 좋은 테이크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숙여진 상태에서 약간 이걸 세운다고 들어가잖아요? 그러면 이건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이게 열린 게 뭐 큰 대수냐 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엄청난 대수가 돼요. 그러니까 자 봅니다. 여기서 테이크백을 딱 했을 때 내 등각도와 일치되게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그 다음에 뭐 코킹을 해서 위로 가든 아니면 힌징을 해서 뒤로 가든 일단 대전까지는 똑바로 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최소한 이 구간만 지켜주게 되면 이 스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큰 편차 없이 똑바로 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이건 지금 제가 테이크백을 할 때 얘기예요. 자 갑니다. 테이크백. 그래서 지금 클럽 페이스와 제 등각도를 보면 거의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일단 이것만 일치시키고 에라 모르겠다 쳐버리면 보시면 크게 부담 없이 앞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거의 스트레이트? 스트레이트에서 약간 페이드죠. 다시.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 이게 뒤집어진 거의 세우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세우고 가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나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숙인 게 맞느냐 세우는 게 맞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숙여야 됩니다. 뭐 높게 치는 선수들은 뭐 이 구질을 응용을 하고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뒤집는 숙인, 이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뒤집는 그런 테이크백을 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. 무조건 내 등각도와 일치시키고 일치시킨 상태에서 같이 돌려줘야 공을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그렇게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트에서 약간 밀리잖아요. 근데 이걸 연다고? 아휴, 정말 큰일 납니다. 다시 백스윙을 할 때 숙인 상태에서,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테이크백 하면서 뭔가 준비 동작을 하는 건 내가 이 구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숙이고 턴 돌아주면 볼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칠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뭐 다운스윙을 하고 뭐 이렇게 몸을 회전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우리 시청자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일단 테이크백에서 내 등각도와 이 라인이 일치가 됐을 때 비교적
실수가 적다. 그리고 실수가 나도 정말 놀랄만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진짜 똑바로 치는 거 하고 싶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테이크 백 때 반드시 이 리딩 엣지와 내 등각도가 그대로 일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무섭죠? 너무 간단한 게 뭐 연습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결과도 잘 나오잖아요. 그렇죠? 다음 시간에는 이 다운 스윙으로 어떻게 하면 똑바로 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드릴 테니까 그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테이크 백만 열심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